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에요. 충남 천성원 부타 가혹행위가 나치가 아우슈비츠에서 저지른 그런 만행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1980년대 대전의 대형 사회복지법인인 천성원에서 자행된 끔찍한 인권유린 실태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뒤늦게나마 확인이 됐습니다. KBS는 관련 내용을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를 진행한 진실화해위원회 이상훈 상임위원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임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까지 먼 걸음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 인권유린 실태가 드러난 전국의 불황화 시설 모두 네 곳입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천성원의 민낯이 이제 드러난 건데, 자, 사실 천성원 산하의 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1987년도에도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때는 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예, 87년도에 이제 부산은행 형제복지원에 네. 그 문제점이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성지원에 계신 분들도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네, 네. 동일하게 문제 제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국회의원 네. 그리고 기자들이 현장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시설 측에서 그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건이 묻히면서 네. 지금 37년 만에 지금 이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단편적인 사실은 그렇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걸 조사할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때 네.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사회가 성숙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무려 37년 만에 이번에 진실이 밝혀진 건데, 자, 뭐 여러 가지 각종 인권유린 행태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느끼시기에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할까요? 뭐 그런 조사 결과가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폭행이나 가혹행위 같은 어떤 시설 내 인권 침해는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발견됐고요. 네, 네. 그거 말고 저희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은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서는 강제 노역에 네, 네. 동원되는 게 있었고요. 네,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출산을 앞둔 여성분들이 만약에 시설에 입소했을 때 네, 네.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당일날 또는 아니면 출산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해외입양 기간에 넘겨져가지고 해외입양으로 넘어간 그런 이관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부모의 동의 없이? 동의가 있긴 있었는데 그 친모가 그걸 네. 제대로 동의했는지가 조금 의문시되는 네. 그런 자료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형식적인 동의는 받았는데. 예. 예를 들자면은 그 친모가 이렇게 동의를 안 해가지고 참 문제다라고 네. 하는 그런 내부의 기록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아 이거 동의가 이거 약간 강압적 내지 아니면 제대로 된 동의가 과연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동의서는 있는데 내부 문건에는 동의를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동의서는 있는 거군요. 예,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네. 골치 아프다 뭐 이런 내용.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강압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이 네. 되는 거고요. 살아서는 그렇게 있고요. 죽어서는 이제 여기 이제 대형법인 대형병원에 네. 그 의료용 시체라고 하죠. 카데바라고 하는 네, 네, 그런 걸로 네. 이제 상당수가 이제 교부가 되는 그런 사건, 그런 사실관계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80년대 수용 인원이 2천여 명 가량. 근데 충남대병원에 카데바로 넘겨진 시신이 117구. 그리고 거의 한 수용 인원의 5% 정도가 해부용 시신으로 넘겨졌단 말이죠. 이거는 좀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형제복지원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네네. 형제, 그러니까 그럼 무용고자면 그러면 교수체 교부 카데바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형제복지원 사건을 보면은 설사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네네. 죽으신 다음에 연고자한테 교부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예, 예, 그게 무용고자만 반드시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예, 시설 그 카데바로 네, 교부된 네. 비율이 너무 높다. 네. 이거는 제대로 이제 연구자들에게 그런 안내라든지 뭐 선택의 기회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예, 현재 자료로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분들 어떤 경로로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겁니까? 저희가 80년대 이제 천성원 1,800명의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네, 네.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이제 85%가 이제 군인과 네. 공무원들이 이제 단속을 통해 가지고 입소한 네.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네. 국가가 이제 여기에 많이 개입이 됐다. 수용 과정에서 네. 첫 번째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떤 신체를 구금하고 하는 건 영장에 의해서 법치주의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도 뭐 당연히 지켜져야 됐을 기본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문제 삼았던 부분이고요. 아무리 네네. 이제 뭐 불황인이라고 해서 뭐 보기 싫고 막 이렇다고 네. 하더라도 영장이라든지 법률적 근거가 없이 그렇게 네. 강제 수용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사 네. 뭐 보기 싫고 뭐 무전 취식 뭐 그래 그것도 괜찮은데 네. 나머지 부분들이 되게 희한한 문구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사회 정화를 훼손해서 했다. 사회 정화. 예, 사회 정화 훼손 또는 아니면은 뭐 심신 뭐 불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 행위가 안 나오고 네네. 어떤 심신 불량이나 아니면은 사회 정화를 훼손시켰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몰라도 네네. 너무나 자의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네네.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서 수용이 네네. 이루어졌다라고 네네.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실화의 발표를 보면 수용자 돌려막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수용자 돌려막기는 회전문 입소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네. 시설의 필요, 시설의 어떤 수용 인원을 멋지게 해가지고 네. 이 시설에서 저 시설에서 형제복지원에서 뭐 천성원이라든지 네.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것을 이제 수용자 이제 그 돌려막기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네네. 그 원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천성원을 네. 만약에 북한에서 많이 본다고 하면은 천성원은 이제 계속 좀 민간 범인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범인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용자가 이제 자체 내 여러 시설에서 옮겨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제 시설 증축을 위해서 네. 노동력 동원해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가 많이 나오는 게 뭐 정식 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네. 했을 때 그때 이제 노동력 동원을 위해서 강제 동원된다든지 이런 네.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설 돌려막기 수용자 돌려막기가 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용시설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보면 과연 그럼 누가 이 수용시설을 만들고 운영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수용시설 간의 공통점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시설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시나 아니면 국가가 설립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민간에서 맨 처음에 시설을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성원도 이제 그런 경우였었고요. 그래서 천성원도 민간 법인에서 이제 수용 이제 시작했다가 네네. 점차 발전해 나가는 네네. 단계였는데 주목될 부분은 70년대 여기 이제 현재 충남 지역에 어째 거점 시설로 일단 지정이 되면서 네. 그다음부터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예, 네. 전폭적인 지원 이후에 이제 굉장히 급성장을 하는 네. 예, 그런 역사를 보였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뒤에 있었다라고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와서 이분들에게 어떤 피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사실 저희가 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네네. 저희 위원회는 진실규명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 책임이라든지 피해자 구제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여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발견해낸 진실규명에 따라서 네. 개인 피해자분들이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인 소송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고 좀 비용이 많이 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좀 국가에서 좀 어느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 기간이 내년 5월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천성원 사건 이후에 4개 시설했는데 네, 천성원 네. 같은 경우는 신천이 2명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 조사해야 될 사건이 한 2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 2건밖에 안 되는데 네. 좀 더 많은 만약에 신청인들이 있었으면은 좀 더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저희가 내년도 5월 달까지 한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네. 조금 더 기간이 있었으면은 더 넓은 조사가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현님 뭐 계속해서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